역사라는 게 한번 이렇게 진보를 하면 과거로 잘 안 돌아가요. 아, 그래요? 예,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사회고 국민들이 현직에 있는 그 무소불위의 대통령도 탄핵시켜 끌어내려서 감옥까지 보냈던 나라예요. 네. 예,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면 집권 세력이 이런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짜 공안정부로 만들어가지고 독재시대로 간다. 이걸 우리 당에 있는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요. 실제로 얘기하면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얘기하고 아, 그렇게 안 갈 거다.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고 공천 받으려는 사람들도 다 많은 숫자들이 옛날에 과거에 민주화운동하고 노조 출신도 있고 이랬던 사람도 많아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특히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준석을 위시한 그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방금 얘기하신 내용을 얘기하면요. 저 양반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뚱하게 봐요. 그래요? 예. 조대원 우리 센터장님, 조채고 의원님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 몇 안 되는 그런 분이라 그런 거고요. 지금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의 관계 뭐 몸담고 계신 분 대부분은 법을 지킬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. 더더군다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한 발언을 보세요. 완전히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요. 본인들한테 해당되는 법만 법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발언을 했습니다. 실제로 본인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하면 그게 제대로 된 법이야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진짜 웃기면서 대선에 이긴 것도 그런 이유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법무부 장관이. 이런 사람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할지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을 할지 저희가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만 봐도 저희가 이 집회 뭐 이 그리고 뭐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을 가했던 부분 돌이켜보면 뭐가 있냐면 지난 22년 6월에 지난해 6월 달에 평산마을 주변에 뭐 양산에 엄청난 막 그 유튜버들이 극우 유튜버들이었죠. 뭐 독설을 하고 거기서 거의 횡패를 부리다시피 동네를 네. 괴롭히는 그런 집회들을 할 때 예.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? 막아달라고 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제안을 했는데 뭐 법대로 하라고 그랬어요. 맞아. 이때 법은 자기들의 법인 거예요. 본인들의 법인 거예요. 그때 집시법 지금 왜 집시법에 지금 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대로 하면 그때 어떤 그 제약을 가했어야 되거든요. 완전히 표리부동한 겁니다.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의 법을 지금 뭔가 휘두르려고 하는데 네. 이것 자체가 사실 저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고 위헌적인 뭐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도 전혀 눈 하나 빡하지 않는 그들의 행보를 보는 것이 저희가 계속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는 부분하고 연결돼 있거든요. 그냥 이후에도 그 검찰 독재 정권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% 정도 본인들을 완전히 지지해주는 그 국민들과 함께 법 검찰 권력으로 마구 휘두르면서 억압하면서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내놓으면서 개정안을 말한다? 시대에 맞지 않은 거? 할 수 없는 거거든요.